자, 두 번째 또 쌓아야 할 스펙이 있어요. 네.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데니 씨 혹시 다샵의 멤버분들이 연기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네. 도전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나요? 알아요. S본부 드라마. 는 아니고. 네. 응사에서도 네. 출연하시고 네. 굉장히 연기에 조예가 깊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누구누가 연기했죠? 세리 언니랑 제가 별그대에서 네.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후배 역할로 철없는 후배. 네. 그거 SBS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아까 왜 그랬어요? 나 SBS 거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반응이 없긴 해. 또 아영 언니가. 네, 저도 뭐 최근에 한 건 그 M본부에서 한 네. 미스코리아라는 드라마 미스코리아 이현희 씨 네, 네. 거기서 네, 술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 술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네. 네. 또 그리고 응답하라 1994 2회에 네. 혜태랑 같이 짝이 되어서 미팅녀였어요. 저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비스킷도 시켜줘 이거 보셨어요? 있잖아 우리 비스킷도 시켜줘. 우리 만약에 수빈 네. 씨가 그 응사의 그 도희 역할을 할 뻔했다는 거 있더라고요. 네. TV를 보니까 제가 오디션 봤던 그 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디션을 봐서 네.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본인이 이제 오디션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1차도 보고 2차도 보고 3차까지 봐서 저는 아 당연히 됐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투리 연기를 좀 무섭게 해봐라. 근데 제가 하니까 지금 뭐지? 윤진이 역할이 되게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잖아요. 조금만 귀여운데 막 창자를 막 젓가락으로 막 이러는 역할이거든요. 제가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 귀여운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도희가 되지 않았나. 도희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 그 응사 제작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는 의미에서 내가 해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그 대사 있잖아요. 네, 멋진 멋진 강렬한 사투리 연기를 좀 네. 네, 보여주세요. 아,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시작.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세 같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우리 뭐라 재밌어 지금. 아 근데 사실 욕은 아니었어요. 욕은 아니었어요.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크레파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우리 씨가 또 사투리 연기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부산 여자. 부산 여자여서 그럼 수빈이가 한 거를 부산 사투리로 해볼까? 아 그래요. 아 막 조카 크레파스 18세 같은. 자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아, 욕은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18가지의 색이 있다는 네네. 18색. 네네. 오, 알겠습니다. 저는 요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요? 걸그룹의 열애 상대는 잘 나가는 남자 배우다. 배우 진짜요? 보통 이런 또 선입견들이 있어요. 여기 걸그룹 분들, 그럼, 걸그룹 멤버들이 스캔을 하면 대부분 스캔을 상대가 남자 배우잖아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는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저희도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아 예상. 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없다면 지금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상형인 남자 배우 분들. 저는 요즘에 근데 좀 말을 하고 다니는 선배님이 계시긴 해요. 네. 그 하정우 선배님. 너무 매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상남자의 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김우빈 씨요. 김우빈 씨. 네, 요즘 뭐 대세죠. 저 제보할 게 있는데요. 저희 음악 MC시잖아요. 누가요? 음악방 프로그램 MC. 네, 음악방 프로그램 MC였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대화를 같이 하셨는데 되게 설레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혼자 난리 났었죠. 네. 이제 저희 대기실에 습격하셨다가 나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뵀단 말이죠. 네, 네 나가시고 이제 막 방방 뛰고 막 저한테 지르고 저는 전혀 친분이 없는데 저한테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면 안 돼요 언니?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왜 아영 씨한테 부탁했어요? 같이 가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혼자 가면 챙겨니까. 못 갔어요. 네, 연기가 안 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아 안타깝네요. 그때 다 하지 못한 그 말을 오늘 한번 영상 편집하고 네. 네, 김우빈 씨에게 다음 주에 저랑 사진 찍어주세요. 아 다음 주에도 만나나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만나뵙게 된다면 제가 사진 찍자고 말씀드릴 건데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저거 전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요. 아, 그래도 멤버 중에 가장 희망이 있는. 네, 그러네요. 매주 만날 수 있고, 네.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는. 팬으로서, 네, 팬으로서. 아, 만약에 네. 김우빈 씨가 사귀자 하면 안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초고음으로. 네, 팬으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안 사귈 거냐고요? 알겠어. 저 우주민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